아니 왜 안 뜨냐 류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1티어 덱이 있다고. 전 패치도 버프 먹고 이번 패치도 버프 먹은 기물이 있는데 바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이거 약간 거의 쓰레기처럼 입는 티랄까나. 아 근데 블루 버프 먹었거든요. 개사기다 이거. 블루 가자. 내가 진짜 무슨 덱 하려는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 쓰면 되겠는데 그죠? 꼭 버프해야 된다는 거 있을까요? 리중주? 뭔가 사격에 이중주는 하고 싶잖아. 어 진짜 미쳤는데? 사격에 체력 500? 이제 스포트라이트 공유까지? 미친 거 아니야? 비싼 거 먹자. 그래서 무슨 덱 하시나요? 아 비밀입니다. 나도 몰라. 성배의 직급까지. 날카로운 검에 날카로운 정신. 자! 8차선이 무슨 덱을 무슨 덱을 이렇게 하려고 했냐면 바로 1티어 덱 피오라 거든요. 블루 버프로 인한 또 괴오라. 삼사교 괴오라 칭칭. 어? 아 물론 궁이. 아니 저번 패치 때 피오라의 그 스킬 모션이 버프가 되고 이번 패치 때 피오라가 또 한 번 버프 먹었어. 탐켄치도 같이 키울게요. 이런 버전은 같이 키워야 돼. 그리고 블루의 스킬이 만화 20인가 30이 추가로 차기 때문에. 아 팅팅팅팅 피오라 스킬에 피바 적용됩니다. 아 팅팅팅팅 좋았다. 인천 피스티직 피오라가 왜 나와. 한 템포 빠르게 카밀 집어주셔야 돼요. 내가 간다. 적 위치 확인. 이제 핥혀 버리자. 나왔다. 맞다. 보라색만 났어. 내 목소리를 따라와. 이거 써줘야 됩니다. 칭칭칭칭. 말 안 되잖아. 삼사교계 받으니까 도전의 시계 태엽까지 받아준단 말이야. 우리 아마로 그리고 3사교계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사교계 심장이 나왔을 경우에 갈리오 대신에 두 칸을 쓸 수 있다고. 자 여기서 무슨 아이템을 먹냐. 바로 쌍성배 미친 피오라 쾌지나 칭칭 피오라 덱. 미쳤네 오감. 좋아요. 야, 왜 이렇게 택라인이 없냐? 언제 나오는 건데? 어디 두들겨 볼까? 바로 이 싸움꾼까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말 안 돼 데미지 근데 진짜. 미쳤어 피오라. 초월? 난 그전에 끝내.
장인 이거 티어 덱인가요? 1티어 중 1티어 중 1티어 덱. 쾌칭피 덱. 난동꾼? 그냥 갭해버려. 도륙을 내버려. 사냥의 전율? 이게 사냥의 전율이 아직 안 하던데. 날카로운 정신. 이 덱은 요네 안 쓰나요? 카밀 플러스 오리아나로 리 스게테업까지 부족한 피오라는 공격 속도 아이템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도전자만 쓰고 공격 속도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는 리 도전자. 진짜 꿀덱 배워가네. 봐봐 이거 지금 나밖에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봐봐 한 명도 없잖아. 지금 가장 알아야 될 꿀덱 쾌지나 칭칭 피오라 덱. 아이디 새로 파서 2덱 원투 하겠습니다. 장인 봐봐 지금 미쳤잖아. 이거 진지하게 할만한가요? 원래도 이게 PB 때도 나왔는데 왜 이게 본섭에 나왔을 때는 피오라 캐리가 잘 없었냐. 너무 좋아서 너프 먹어서 나왔단 말이야 삼상육의 피오라가. 하지만 2단 버프를 통해서 쾌지나 칭칭 피오라 덱 거학 줘가지고 이제 뭐 초과 쓰고 뭐고 없잖아. 피오라 삼신기 복원 일단 필수야. 복원 인피 거학 되고 아니면 뭐 블루가 버프 돼가지고 또 피오라가 만화통이 많기 때문에 시장 만화가 50 증가하는 또 블루도 괜찮아요. 복원 블루 인피 다 괜찮거든요. 뭐 싸움꾼이 많으면 거학 이제 블루 자리는 인피도 되고 거결도 되고. 근데 블루 버프니까 써봤는데 괜찮은데? 말 안 돼, 지금 데미지! 제이스를 먹이로 준다? 그건 아니야, 진짜. 미쳤어, 태진아 칭칭 피오라 덱! 아니, 지금 안 돼, 뭐, 학자? 다음 판에, 이 자식아. 바로, 칭칭!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일성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연장전 버그 걸려서 그래. 저거 버그야. 내가 진게 아니야. 난 버그 피해자라고. 칭칭칭 봐봐 이 모션도 엄청 버프 먹어가지고 버벅이지가 않아요. 원래 엄청 버벅이었는데 아무튼 내가 진거 버그야. 칭칭칭 진리가 있냐고. 태진아 칭칭 피오라 덱인데 절대 안 줘. 불사신 피오라 칭칭칭 블루를 통해서 칭칭 이 자식아. 이게 원래 나야. 이게 나야. 좋았어. 뒤졌다. 복식할 시간이다. 탕켄치 못 팔겠다 택라인이라.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아 집행자 걸려도 상관없어. 버프 먹은 블루라고. 칭칭칭칭. 이봐 제이스 왜 배신했어. 남의 팀에 가 있는 거야. 그냥 칭칭 걸림 다 죽는 거야. 어, 오우 지집게 너무 맛있어. 그 와중 오리아나 한 장도 안 뜸. 칭칭칭칭. 바로 그냥 정석이 트럭 쳐버려. 탐켄치 바위는 고정 아니고 유동 맞습니다. 일단 3, 4, 6의 플러스 밸류. 야미
쇼지는 구대기지. 자, 피오라 원맨 팀이야.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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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거학은 싸움꾼이랑 오모고 만나서 박았어요. 그냥 미쳤잖아! 바로 소화시켜. 이건 뭐야. 아, 먹혀도 상관없어요. 바로? 바로 뚫어버려, 그냥. 초월? 1도 신경 없어. 덧발 먹자. 아니, 덧발 먹자. 이거 인정? 저들을 산산히 부숴버릴 겁니다. 이거 인정? 피오라 몰빵댁! 피오라와 떨거지들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맞긴 해. 피오라 떨거지들 맞긴 해. 그냥 바로 기물이 없어져. 사단동꾼? 바드나 마나야. 너무 좋아. 뭐야, 박수갈리오야? 지는 거 아니야, 박가름? 바로 뛰어와. 바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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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박가리고 뭐가 없죠? 바로 1등. 크지라 칭, 칭, 피오라 덱. 아, 딱 1작 2덱 1티어일 것 같았어. 전패치부터 약간